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제 유저, 아티클, 리스트, 프리 이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하면 게시물 리스트가 나오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서는 사실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티클 서비스한테 뭐 달라고 해야 돼요? get 아티클스 이런 거 만들어서 달라고 해야죠. 뭘 달라고 해야 돼요? 리스트 아티클 아티클 DTO 아티클 DTO를 만들게요. 아티클 DTO는 여기다가 만들겠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맵에서 테스트로 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테스트해서 하던 게 있죠. 요거 요거를 좀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실전에서는 이게 서비스가 당연하게도 누구한테 요청해야 돼요? 이거 달라고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원래는 우리가 막 여기 뭐냐 데이터를 막 하기 위해서 데이텀이란 걸 만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마이맵에서 아 이거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면 되죠. 셀렉트 쿼리 어떻게 하는 거더라? 여기 보면 돼요. 셀렉트 쿼리를 하려면은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이걸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이렇게 딱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가 없어요? 이제 마이맵이라는 게 없잖아요. 마이맵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좀 나눠서 쓰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를 나눠 쓰는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줄로 쓰는 거 select from article 그 다음에 정렬은 어떻게 할까요? order by id dsc 이렇게 그럼 마이맵을 구해야 되잖아요. 마이맵 저는 마이맵을 구할 겁니다. 네, 마이맵을 구할 때 어떻게 될까요? private 네, 마이맵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뭘 걸어요? 오토와이어드 아, 이거요? 이거? 띄어쓰기? 제가 이거 할 때 붙일 때 여기다가 이걸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걸로 해놨습니다.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해서 요거 한번 리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자, 실행하면은 네, 오류 났습니다. 오류 현재 이제 오류가 났는데 아이고 액션 시작에 실패하였습니다. 뭐 이렇게 오류가 났잖아요. 이거는 컨트롤러 매니저 자, 이것도 지금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편하게 보세요. 자. 자, 액션 시작이 실패하였습니다. 아마 이제 요거 같은데, 요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에서 실행되는 게 뭐예요? 여기서 실행되는 게 이런 액션들이죠. 액션들에서 실행되는 오류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화면에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원래 익셉션이 여기 감싸져서 결국에 전달이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근본 원인으로 돼 있죠. 근본 원인. 근본 원인으로 돼 있어서 얘 근본 원인은 뭐예요? 여기 널 포인트 익셉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오류가 나면 그게 화면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자 보이시나요? This my map is null.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다른 오토와이어드는 널이 안 나는데 얘는 널이 날까요? 얘는 객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자 컨트롤러 매니저에서 아니자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했어요? 스캔을 다 했잖아요. 스캔을 다 했죠. 스캔을 다 해가지고 이게 다 처리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등록해야 돼요? 마이맵이라는 녀석을 등록해야죠. 자, 스캔 etc라고 해가지고 그 외의 거를 스캔하는 거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그냥 이거를 스캔 커스텀이라고 하겠습니다. 커스텀. 커스텀.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줘야죠. 마이맵을 등록을 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 마이맵. 일단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다가 app.db 호스트. 그 다음에 db 포트. db id. db 패스워드. db 네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를 다 만들어서. 이 호스트는 로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3306. 이거는 LLDJ. 이건 제 컴퓨터에서만 되는 거니까 여러분 거에 맞게 바꿔야겠죠? LLDJ 1234. DB 네임은 저 A8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결국에 얘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넣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로 얘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죠. 한번. 그러면은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왜냐면 현재 뭐가 없어요? A9가 없어요. A9를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A9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유즈까지 쓰고 그다음에 드롭 데이터베이스 exist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서트 테스트 데이터 몇개 넣을게요. 자, DB 생성이죠. DB 생성. 이건 뭐예요? 아티클 테이블 생성. 아티클 테이블 샘플 데이터
행성. insert into article set created date는 나오다. 그 다음에 modify date도 그냥 now로 넣고 title은 뭐라고 될까요? 제목 1, 바디는 내용 1.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디폴트가 나왔죠? 디폴트 0이란 것은 얘는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비트 1에는 그냥 0과 1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여기 1비트란 뜻입니다. 1비트. 이거는 이제 자바 쪽에서 불린으로 치환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만 하고 데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났네요. 에러. 아티클, 아, 다시. 전체 다시 실행.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실행해보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실행해보면, 네, 됐네요. 2번, 3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db.sql이라고 해서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말대 db.sql이라고 해서 네, 팀원들도 이 코드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걸 저장해놓고 그러면 이제 이걸 팀원들도 이걸 공유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잘 되는지 볼까요? 오류가 났는데 A8? 제가 A9라고 만들었네요. 그러면 바꾸죠 이거를. 9로 바꾸겠습니다. 어, 됐어요. 자, 드디어 성공했네요. 자, 이제 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거 받은 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rq.set attribute에서 articles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야? rq.set user view 유저 아티클 리스트한테 던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하면 되는데 저는 요거를 뭐 새로 구현할 건 없고 이전 리포지터리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굳이 이거를 뭐 다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자,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new 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 때 jsp user article list.jsp 이렇게 하면은 폴더까지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더 푸터를 제거하고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그럼 여기서 db를 제가 추가해볼게요. 실행. 그럼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DB니까 영속성이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프로그램 껐다가 다시 켜도 어떻게 돼요? 잘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잘 돼요.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이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거를 다 빼보겠습니다. 번호, 타이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날짜도 한번 해볼까요? 크리에이티드. 날짜는 이렇게 나오네요. 날짜. 번호. 그다음 뭐예요? 등록 날짜 이렇게 나오고, 수정 날짜 이렇게 나오고, 제목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포매팅이요. 이거 요런 거 앞에서 이제 뭐 이거 자르고 이런 거 빼고 요거 하는 거는 저는 이제 util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급통 글로 처리합니다. 자, 이게 됐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 컨트롤러 매니저. 컨트롤러 매니저. 런 액션. 됐다. 자, 여기서 이제 그뭐할 거냐면요. 파이널리 해서 마이 맵에 컨테이너 get 오브젝트 마이 맵을 얻습니다. 마이 맵을 그다음에 여기다가 클로즈 커넥션 요걸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전체를 닫는 게 아니라 현재 스레드에 할당된 커넥션을 닫는다.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벌어지는 일. 매 요청마다 DB 요청이 생긴다. 쌓인다라고 해야 되죠. 쌓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거 논리가 없어요. 이거는 이 커넥션, 이 내부적으로 이걸 안 닫아주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전데,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DB 커넥션은 꼭 이렇게 명시적으로 닫아줘야 닫히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일단 잘 되나 볼게요. 잘 되고 DB가 잘 닫히는지도 보겠습니다.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이렇게 잘 됩니다. 이게 말은 커넥션 풀로 돼 있지만, 이 커넥션을 뭐 재활용을 이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커넥션 풀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거 복잡하신 분들 있을 텐데, 괜찮아요. 일단 요거에서 제가 이제 완료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뭐할수 있냐면은,
이제 얘를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종료하고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제 얘를 가져와 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냥 똑같이 그거는 외우세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여러분이 이걸 이용해서 네, 사이트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 요청마다 DB 커넥션 생성 및 닫기 요거를 제가 한 겁니다.